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닭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게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인도에서는 전부 다 닭발에서, 부처님 당시에 다 닭발에서 드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절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대하고 그걸 논점으로 끌어올려서 굉장히 크게 얘기들을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인도는 닭발 전통 때문에 절은 산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면 닭발을 해서 올 수가 없어요. 닭발 시간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밥 먹는 시간 여러분 얼마 정도 걸립니까? 40분. 5분 만에 먹는다고요? 군인이에요? 5분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한 30분은 안 걸릴까요? 좀 늦게 드시는 분은 이제 좀 더 걸려도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안 걸릴까요? 밥 먹는 시간이? 그렇죠? 몰라요. 그럼 봐봐. 12시 안에 밥을 다 먹고 완료하려면 탁발 나가서 도는데 최소한 출발하고, 절에서 출발하고, 율장의 방사건도에 보면 분명히 절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으라고 돼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된대.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심 한가운데 절이 있어.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워서 번잡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을의 외곽 쪽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걸어가는데 한 10분, 20분은 안 걸릴까요? 10분, 20분은 걸리겠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탁발 도는데 이 사람들이 다싹 기다렸다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면 거기서 조금 그다음에 이렇게 법문도 한번 해주고 뭐 이러면 한 대집이라도 돌면 일곱 집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중국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해능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고 그냥 얼마든지 돌아도 돼. 근데 시간 안에 돌아와서 정지에 올려서 한번 데치고 그 다음에 씻고 손 씻고 밥 먹는 것까지 완료를 해야 돼. 손발을 씻고 그것까지 완료를 해야 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시쯤에 출발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한 20분 걸었어. 그럼 10시 20분. 그 다음에 탁발 도는데 한 30분 이상 걸렸다고 쳐. 그럼 11시에 돌아오는데 한 20분. 그 다음에 데쳐서 먹고 하는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최소한 10시에는 출발했구나. 더 빨리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이 안 되지. 그러면 돌아도 헛방이지. 이게 하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면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됐을 때 가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12시 지나서 안 먹는 문화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약간 떨어지게 보는 거예요. 막 땀 흘리면서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문화적으로 좀 하열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한여름에 막 너무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개걸지게 드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참 복스러워라는 판단도 가능하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뭐 아침부터 삼겹살을 드신다는 분도 TV에 나오는 분도 있긴 한데 사람 나름이에요. 판단 나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를 복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사주나 이런 데도 뭐가 있냐면 녹복이 있고 식복이 있다니까. 녹은 돈이에요, 돈. 녹봉. 이런 표현 들어보셨지? 녹봉. 돈과 관련된 거고 식복이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맛있게 이렇게 먹고 야, 참 복스럽게 먹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 사람은 식복이 있어서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살복이요. 시절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살이 남아서 걱정이지 살이 부족해서 걱정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전통으로 자리 잡을 정도라면 이건 먹고 살기가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저쪽은 아무튼 땀 흘리면서까지 먹어야 되나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먹는 것도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막 땀 흘리면서 막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 그 별로 좋게 안 본다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시 이전에는 끝나야 되고 그러면 너무 일찍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까 얘기한 그 구조가 나오는 거죠. 산사가 불가능하고 마을에서 진짜 멀미 떨어지면 절대 안 되겠구나. 왜? 시간이 안 빠져. 계산을 해보면 시간이 안 빠져. 그러니까 바로 마을에 외곽에 바로 붙었구나.
절의 위치는 바로 붙었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생활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해서 율장에 보면 사분율에만 이런 얘기가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음식에 대한 비구들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음식이 나오는데 그게 밥, 그 다음에 죽, 말린 밥, 고기, 생선. 그러니까 육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는 탁발 문화였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면. 그리고 요즘 여러분은 어때요? 육식하는 게 더 좋은가요? 채식이 좋은가요? 몰라.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애를 만났더니 걔가 아, 저는 채식으로 바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좀 뭐 젊은 애가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채식 문화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 환경?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채식이 소화가 더 안 됩니다. 채식이 소화가 안 되고 채식하면 더 더 영리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니에요. 그건 머리가 비어질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초식동물보다 육식동물이 훨씬 지능이 높습니다. 초식동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이러잖아요. 그런 쪽이 머리가 빕니다. 메뚜기 머리로 생각해봐. 머리 비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슬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달라요. 단 근데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닭목 비트는 것 같이 쉬운 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닭목 비트는 것처럼. 근데 지금 비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집에서 반려동물 같은 거 키워봐. 아프면 진짜 처치곤란이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봉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의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도 아무도 그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면 점점 사람이 이런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잔인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문명화되면서 그 잔인함을 볼 기회 자체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닭 잡는 거 보면 이렇게 닭 진짜 목을 비트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잔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TV에 보면 물고기는 남자가 잡을 수 있는데 손질은 남자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를 못 딴다니까. 이게 배를 못 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배 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숙함의 문제지 잔인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어탕이 잔인해요라고 하는 게 논점이 아니에요. 익숙하면 잔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닭 머리를 비트는 걸 잔인하다고 생각할 왜 계속 상시로 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식은 죽 먹기랑 비슷한 비유로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고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게 잔인성이 내포된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인 요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한테 감염주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감염주술은 뭐냐면 부정한 걸 먹으면 부정해진다. 깨끗한 걸 먹으면 깨끗해진다. 그게 이슬 먹으면 이렇게 선녀가 된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슬같이 깨끗한 걸 먹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감염주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녹용. 왕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귀해진다. 약성으로 먹은 거 아닙니다. 그 왕관이라고 하는 귀한 걸 먹음으로써 나는 존귀해진다. 그래서 닭벼슬도 먹는다니까. 닭벼슬 먹는 문화도 있고 그렇게 귀한 것들. 얘들은 닭을 한자로 어떻게 우냐면 닭이 고귀호하고 운다는 거예요. 꼭귀호가 아니고 고귀호. 한문으로 그걸 음사로 쓰면 고, 높다, 귀하다. 그래서 그 닭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 어디냐? 벼슬이다. 그래서 벼슬을 뜯어먹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운남 쪽이나 중국에 가보면 손님이 오면 닭 대가리를 중국 음식하고 우리나라 음식하고 닭 요리의 음식의 가장 큰 차이가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닭이 머리까지 나왔습니다. 백숙하면.
뭘 놀래는 척을 해? 어. 아니, 이게 지금 놀랄 만한 일이오? 다 겪었던 사건이잖아. 폐백 같은 거, 이런 거 음식 이렇게 하면 닭이 이렇게 날개 벗고 누드로다가 이렇게 앉아있고 이랬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앉아있던데, 뭐. 아니. 그런데 중국에 지금 가봐. 지금은 중국 가보면 닭요리 나오면 머리까지 나온다니까요? 지금 걔네? 그러니까 문화가 지금 바뀌어 우리는 잔인성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점점 배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인도가 농경 문화에서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는 거는 완전히 바뀌는 거는 기원 전후예요. 기원 전후예요. 그래서 그 전에 부처님 당시는 유목 문화예요. 그래서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 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워낙 그 약간 못 먹던 게 있어서 잔치상에는 고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게 있어요. 고기가 없는데 잔치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뀔 겁니다. 바뀔 겁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그 신선식품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통에 이 그래도 잔치상에는 고기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대접할 때는 고기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희석되지는 않을 거예요. 단 여러분 자녀분들 같으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까지는 일단 고기.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남의 살이 맛있다. 근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섬뜩한 얘기입니다.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기하고 생선을 그 당시에는 그냥 먹던 문화였었기 때문에 그걸 탁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걸 선택권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밥하고 죽. 밥은 먹는 거고 죽. 죽? 왜 죽이 나오지? 죽은 언제 먹을까? 본죽인가? 그러면 밥을 안 하고 죽 하는 집에서 죽을 얻어 먹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아침에 새벽에 죽을 먹어요. 보통 그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7시 정도. 인도에서 기상 시간이 6시입니다. 인도 사찰의 기상 시간 6시입니다. 그것도 내가 그거를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문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3시에 일어나거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큰 절에서는 3시에 예불을 하는 절도 있고 어떤 절에서는 그나마 좀 4시 정도로 하자 이렇게 늦추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언제 주무셨다고 나오냐면 9시에 주무셨다고 나와요. 9시에. 그리고 3때를 주무셨다고 나와. 3때를 주무셨다고. 3때. 3시간. 근데 지금 3시간이 옛날로 치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2시간씩이잖아. 그래서 11시, 그 다음에 1시, 그 다음에 3시 이렇게. 그렇게 해서 9시에 주무셨다는 건 확실하니까 3시에 일어나셨는갑다. 그래서 3시 예불이요. 그리고 3시 예불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빨라. 어떤 데는 더 빨라. 3시 예불을 시작하는 데도 있다니까. 그러면 더 빨라.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난 저걸 처음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시계가 없잖아. 3시인지 어찌 알아? 알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람이 없잖아. 낮에는 해를 보거나 뭐 이러면서 시간 판단할 건데 자다 일어나서 별 보면서 시간 판단한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한 거고 나중에 대당서역기나 이런 데 보면 인도는 한때가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도 전통 시간은 2시간이 지금 1시간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1시간이 1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잖아. 인도는 3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3때라고 하는 게 이렇게요. 6시예요. 그리고 일종식 하루에 한 끼 드시는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더운 지역이에요. 여기가 더운 사람들 아침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대만 같은 경우가 예불을 대부분 6시예요. 대만 사찰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 3시 예불 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현장 스님은 그걸 분명히 인도 가서 알고 왔는데 16년 동안 인도에 계셨으니까 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거든요.
그 안 바꾸는 이유를 저는 뭘로 생각하냐면 이 동아시아 농경 문화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 뜰 때 일어나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해야 그래도 보릿고개예요. 이게 이 바닥이. 인도는 저거보다 더 늦게 일어나서 시작을 해도 먹을 게 충분해. 이게 굉장히 재밌다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6시에 일어나면 늦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현장 스님이 그냥 냅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현장은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1시간이 3시간인 거를 현장 스님 기록에서 봤거든. 그러니까 현장 스님 100% 알았어. 그리고 당신이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현장 스님이 동아시아 불교에서 유행시킨 게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어. 반야신경이 일본에서부터 티베트까지 전부 하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의 영역은 엄청나거든. 그런데도 당신은 끝까지 그거를 알고 있었고 글도 썼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기가 쓴 건 아니지. 옆에 변기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구술하면 써주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현장 스님은 알고 있었는데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문화 배경 차이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해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야 한 끼 먹었을 때 움직여요. 그리고 한 끼 먹는다는 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1700년대까지 전 세계인이 다 두 끼 드셨어요. 세 끼 먹은 거는 요즘 들어서 세 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두 끼만 먹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6시쯤에 일어나시는 거고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은 그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명상을 하고 계셨대. 그리고 그거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기숙하는, 같이 쉽게 말해서 24시간을 생활하는 문화에서는요. 스승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제자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좀 잠이 없어가지고 나 5시에 일어났어. 아니 9시에 자면 5시나 4시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 이제 잠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깊은 숙면 상태에 있네. 그러면 아이 우리 선생님 참 건강하신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아닌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4시에 딱 눈을 떴어. 이렇게. 근데 선생님 명상을 하고 계시네.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존경심이 막 생기고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선생님은 확실히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을 계속 리더하고 그 다음에 잘 지배력을 무슨 폭력적 지배력이 아니잖아요. 자율 집단이거든요. 자기가 집을 하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속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내가 율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환계는 환계 개를 되돌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신고까지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저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도 안 해도 돼. 왜? 사람이 부득이한 경우에 보고 못하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파괴보다 환계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기묘한 사연들이 있어. 근데 좀 복잡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져. 이 제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그리고 모든 제도는 하한선에 맞추는 거지 상한선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도는 늦춰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다수가 80%가 4시에 일어나. 9시에 자는 것도 일찍 자는 거니까 4시에 일어날 수 있어. 7시간이면 뭐 충분한 거 아니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6시라는 기준은 뭐냐? 내가 4시에 일어났어. 2시간 동안은 조용히 있어야 돼. 조용히 명상을 하든지 떠들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잔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그걸 방해하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아두시겠어요? 자기는 일어날 수 있다니까. 지금도 절에서 그래요. 9시 되면 절에서는 소등을 합니다. 근데 안 자는 경우도 있어요. 9시에 요즘 안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 방에 불을 켜놓을 수는 있어. 밖에 불은 다 특별한 거 아니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불만 남겨놔. 그건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된 불만 남겨놓고 다 끄거든요. 방에 있더라도 그 방에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네. 개인 방이라도. 왜? 그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는 분도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먹는 문화랑 관련돼서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너무 움직이는 시간이 많으면요. 한 끼 먹고 못 살아요. 한 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운 지역이라도. 그리고 이제 보통 12시 이전에 낮 12시 이전에
점심 공양이 끝나잖아. 일종식이니까 뭐 점심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공양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7시쯤 되면 이때 이제 배가 고프대. 근데 율장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라우라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사미들이 배고픈 걸 못 참는데, 어린애들이니까. 그래서 찡찡 짜는 경우가 있었대. 왜 라우라 때문인지 모른다라고 말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알기로는 라우라가 최초 3위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율장에 보면 라우라가 최초 3위가 아니에요. 최초 3위가 아니에요. 사리불 제자거든요, 라우라가. 사리불 제자인데, 사리불이 라우라를 제자로 받을 때, 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저한테 3위가 있는데, 균제 3위인가 그럴 거예요. 3위가 있는데 또 3위를 또 받아도 돼요? 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우라가 3위의 최초는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3위지 3위의 1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아무튼 애들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배고픔을 못 참는. 그래서 그때 먹는 게 죽이에요. 그럼 이 죽은 탁발할 수 있을까? 탁발 못해요. 그래서 절에서 조리를 해 먹는 거. 어디서? 정지에서 누군가가 했겠지. 이 정지에서. 정지에서 누군가가 했겠지. 그런데 그거를 번잡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쌀뜨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에 대한 조항을 보면 나뭇잎으로 긁어서 표가 안 나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죽이 있는데 팥죽 같은 거 봐봐. 팥죽 같은 거 봐봐. 나뭇잎으로 이렇게 긁어. 숟가락으로 떴어. 그러면 뜬 자국이 나지만 좀 지나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퍼지거든요. 떴을 직후에 표가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묽게라는 뜻이에요. 농도가 아주 묽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얼굴이 비치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되면 안 된, 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침 햇살 같은 정도? 그거보다도 농도가 더 쌀뜨물 뭐 비슷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약간만 배고픈 걸 넘기면 그 다음에 점심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게 사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이 정지라고 하는 거는 간이 부엌이라서 여기서 음식 식자재를 막 조리해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쌀뜨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런 식 죽이면 그냥 쌀가루만 좀 비축하고 있으면 그냥 풀어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선식 먹는 거 생각하면 되죠. 뭐 그런 정도?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시간 들어올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절에서 밥을 해먹는 문화도 있었다. 저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조금만 더 강조되면 밥을 해먹는 문화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죽을, 아침에 죽을 먹는 전통 때문에 큰 절, 본사급 절들에서는 전부 다 아침이 죽으로 나옵니다. 깨죽이나 안 그러면 저 잣죽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본사급 사찰에 가서 아침밥을 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묽은 죽은 아니고 된죽이에요. 된죽이에요. 그래서 아침밥을 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석. 죽. 그 다음에 점심을 약식. 아침을 죽식, 그 다음에 점심을 약식. 점심을 제식, 저녁을 약식. 그래서 점심은 제식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바루꽁냥 하면서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까. 재개하면서 먹는다 그래서 제식. 그 다음에 저녁은 약식. 원래 저녁은 먹으면 안 되는데,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데. 약으로 생각.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점심은 같이 스님들이 모여서 바루꽁냥을 했고, 얼마 전까지 얘기해요. 저녁은 각자 방에서 먹었습니다. 전 정규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점심 문화예요. 이 불교 룰에서는.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점심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관계가 없고, 아침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중심 문화예요. 그리고 점심은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마음에 점을 찍는다고 점심. 그냥 참으로 먹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 밥이 아니고 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것 같은데, 점심은 조선시대 때 아무도 제대로 먹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국궁이나 창덕궁에 식당이 없었다. 군의 식당이 없었다.
양반 대신들도 점심을 안 먹었던 거예요. 대장금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임금은 먹어요. 임금은 먹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고관 대작들은 도시락이 왔었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군의 식당은 없는 거예요. 그 벼슬 높은 사람들도 밥을 뭐 같이 먹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고 말린 밥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게 약간 미숫가루 같은 거예요. 밥 같은 거 미숫가루도 되고 그냥 밥 말린 거 걸량이라고 하는 건데 밥을 말린 거 어디에 쓰는 거냐면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할 때 탁발이 안 되잖아.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한 이틀 걸어가야 돼. 근데 주변에 거기 민가가 없어. 그러면 이틀을 굶으면서 갈 수는 없잖아. 그때 저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린 밥을 가지고 가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냥 먹는 거지. 대충 이해되시지? 그렇게. 고기 생선은 아까 말씀드렸고 다 먹어도 되는데 금지식이 있네. 그래서 못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할랄 식품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이제 이슬람의 율법에 맞춰서 도축된 고기. 그 정육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정육, 깨끗한 고기. 깨끗한 고기. 그래서 사찰에서는 절에서는 이 고기를 먹되 고기하고 생선을 먹되 그냥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정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정육.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깨끗한 고기라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인 고기가 아닌 것. 그 다음에 내가 그 죽이는 거를 봤거나 듣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봤어. 아니면 들었어. 듣는다는 건 안 봐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예전에 그 마을에서 돼지 잡으면 어느 집에서 돼지 잡는갑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 거기서 나오는 말이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개입된 고기거나 나를 위한 고기가 아닌 것은 정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고기. 그건 나랑 관계가 없는 것. 그러니까 먹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걸리는 고기는 그 세 가지 룰에 걸리는 고기는 다섯 가지로도 나와요. 삼정육, 오정육 나오는데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걸리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건 왜냐하면 내가 간접 살생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간접 살생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육이 깨끗하다. 지금 이 깨끗할 정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정지, 정육. 그다음에 절에서 일해주는 사람을 옛날에 정인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사무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인이에요. 정인. 그래서 깨끗한 정자가 나오는데 지금 정육점 할 때는 이 정자를 써요. 근데 저는 이 여기서 아마 일로 바뀌었을 거다. 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아마 이 정육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쌀, 쌀. 이게 뭐냐면 푸를 정자지. 맑다, 푸르다, 그지? 그런 식 글자인데 그러면 쌀을 어떻게 하면 저게 좋은 쌀일까? 쌀을 껍질을 벗기잖아요.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쌀을 깎는 거에 따라서 쌀이 좋아지잖아요. 지금은 뭐 현미나 안 그러면 무슨 뭐 백미나 별 차이가 없는데 예전에는 백미가 훨씬 좋은 쌀입니다. 그래서 흰 쌀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누런 쌀밥을 먹는 거고 잘 사는 사람은 흰 쌀밥을 먹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먹을 것도 부족한데 깎아내는 거잖아요. 깎아내서 그게 뭐 몇 분도 이래가지고 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랄까 하면 손실분이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영양가가 있어요라고 하는 좀 다른 생각,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 먹어봐도 현미보다는 백미가 훨씬 부드러운 거고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은 다 백미 계열 깎여있는 쌀을 먹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쌀을 잘 깎은 게 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핵심 뭐 이렇게 정수 정밀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깨끗한 고기 여기는 좋은 고기라는 의미죠. 좋은 고기. 근데 뭐 고기가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나? 그 다음에 있긴 있지. 근데 먹는 입장에서 우리가 나쁜 고기는 안 먹을 거야? 우리는 꼬리까지 먹는 민족이잖아. 꼬리곰탕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어두육미고 뭐 그래가지고 뭐 물고기는 대가리 쪽이 맛있고 대가리는 공식 용어입니다. 이거는 물고기는 대가리 쪽이 맛있고 짐승이니까 사람은 머리, 짐승은 대가리.
그 다음에 육고기는 뭐, 꼬리 쪽이 맛있고, 그래서 거의 막 꼬리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어두육미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는 위쪽이 맛있고, 그러니까 가슴 쪽에, 이쪽에 살이 많으니까. 가슴 쪽이 맛있고, 그 다음에 육고기는 둔부 쪽이 맛있다는 거, 엉덩이 쪽, 그쪽이 살이 많은 거예요, 살이. 그니까 살코기를 좋아하는 문화지 꼬리를 먹는 게 아니에요. 꼬리하고 막 대가리, 막 볼살을 발라 먹는다는 동 막 이러면서 아 그거 아니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약간 좀 떨어지는 문화예요. 떨어지는 문화. 그래서 그 꼬리 먹는 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꼬리를 소꼬리 그 소 걔네는 유목 문화니까 도축해서 소를 먹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다 버렸는데 한국에서 먹는 줄 알고 그때부터 꼬리 무탕을 만들어서 통조림을 해서 우리한테 팔아 먹었다는. 아 진짜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꼬리까지 먹는 그런 상황을 보면 뭐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안 먹어요 라고 하는 문화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기서 말이 유래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교에도 금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고기 중에서는 이런 고기 중에서도 의심되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할랄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삼정육은. 그런데 금지식이 있어요. 금지식. 고기 중에서 이런 고기는 먹지 마라고 하는 거고 보면 코끼리 고기. 말고기, 사자고기. 사자고기 이러니까 사자를 누가 잡아먹고 어떻게 잡아먹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죽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그냥 천연적으로 죽는 것도 있으니까 천연적으로 죽는, 그래서 코끼리 말 근데 왜 이런 거는 먹지 말아 했을까? 코끼리하고 말을 왜 먹지 말아라고 하냐면요, 저게 전쟁 시에 전투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되면 저게 상병이라 그래서. 코끼리가 갑옷을 입고 앞에 나가서 진을 깨부수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또 해드릴 거예요.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때 결국 인도의 찬드라굽타가 그 알렉산더 군대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저 코끼리 부대를 쓰거든요. 그래서 코끼리는 저게 전략적 자산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찝차예요. 찝차. 찝차를 좀 감면해 주는 대신에 전쟁이 나면 찝차는 징발할 대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민간에서 키우고 있어도 여차하면 저게 징발돼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저걸 먹고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저거 저래서 되겠어? 그래서 저게 국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관점과. 그래서 저걸 금지식으로 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사자, 킹코브라 이런 거는 왜 먹지 말라 했을까요? 킹코브라가 인도 지금 번역으로는 용이거든요. 우리 동아시아 번역으로는 용이거든요. 왜 먹지 말라 했을까요? 저런 거는 불교에서 그렇게 여기지는 않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저걸 토템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쪽에서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믿는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 그걸 먹고 뜯어 먹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것들 뭐요? 이렇게 갈등 관계가, 사회적 갈등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 안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람 독충. 독충은 위험해서요. 잘못 먹었을 때 보고 먹는 거하고 비슷하지요. 잘못했다가 자기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무덤을 쓰는 문화가 아니라서 그래요. 무덤 쓰는 문화가 아니라서 걔네는 유기문화라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는 인도는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껍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은 벗어났고 껍질이니까 뭐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 백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혼은 나갔지만 그 혼은 위폐에 사는 거예요. 백은 이 안에 어느 정도가 잔존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 무덤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나는 제사 지낼 때 무덤 안 가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사하고는 다르죠. 그건 영혼 숭배하고 시신 숭배예요. 그래서 이쪽 시신에도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신도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시신도 관리를 잘한다고. 근데 인도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질은 빠져나와서 이거는 그냥 입다 버린 옷이야.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상황이 좀 다르지.
그래서 인도에서 먹는 거하고 동아시아에서 먹는 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지. 그런데도 왜 먹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경신대기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기록에 나오는 거 보면 많이 먹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 그때 뭐라 그러냐면 먹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 80만이 죽었네. 아, 조선시대 얘기예요. 80만. 인구에 진짜 뭐 그 당시 인구가 우리가 한 천만 됐을 거예요. 한 10분의 1이 날아가고 막 이런 기근들이 있어요. 큰 기근들이 있어. 그때 사람이 사람을 먹은 건 알지만 죄를 차마 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다 죽어? 이게 이제 윤리 문제예요. 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거는 좀 예외 조항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도 그게 그냥 살인이냐? 안 그러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느냐? 안 그러면 저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안중근 의사처럼 뭐 국가를 위해서 죽였느냐? 상황들이 좀씩 건건이 다르죠. 잣대가 다른 거예요. 잣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의사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저걸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개념 규정이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사람을 죽였다는 사건은 어떻게 돼요? 그건 동일하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지. 인명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면. 그래서 이게 윤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잣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먹었다 안 먹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볼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조금 지금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얘기 들어보면 뭐 인육만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뭔가가 있어요. 다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의 인신과 관련된 이게 그런 문화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내 다리 내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리 잘라서 과 먹었다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내 다리 내놔라 내놔라. 천서로 고향에 내 다리 내놔라 알 정도면 진짜 슬픈 거예요. 그게 뭐 월화의 공동묘지 뭐 이런 거 뭐 옛날 진짜 다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야. 그래서 사람을 율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을 안 먹는 거는 둘째치고 사람 가죽을 가지고 하는 문화도 있어요. 사람 가죽을 가지고 누가 샌들을 만들었대. 스님 중에. 샌들을 만들었대. 그래서 그걸 금지가 되거든요. 결국 금지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르네상스 시대 때 저 유럽의 책들이 있잖아요. 사람 가죽으로 만든 표지도 있어요. 진짜 커버가 사람 가죽이라니까. 가죽 장정이야. 이거 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왜 악어 가죽이나 뱀 가죽은 문제가 없고 사람 가죽만 문제가 있나? 뭐 생각해 볼 것 나름에 물론 그 대등하다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가죽으로 샌들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결과가 나와요. 그걸 결국 금지되거든요. 금지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가죽 무섭잖아. 이게 아니에요. 냄새가 나서요. 냄새가 많이 나서 난 사람 가죽이 냄새 나는지 몰랐어요. 사람 가죽이 냄새가 심하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생활에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율장에서 금지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야. 왜?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게 좀 있었는가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옛날 기록이니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전문가들만 안다니까.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어떠냐. 피어권도, 율장의 피어권도가 나와서 신발을 원래 안 신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신발을 신는 문화로 바뀌거든. 신발 샌들을 용인을 하는 문화로 바뀌거든요. 그 뒤에 사람 가죽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시점이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사람 고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저건 좀 혐오식품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혐오식품과 관련해서 진짜 압권으로 나오는 게 개고기예요. 개고기를 금지식으로 정하는 그 개고기 사건 아주
아주 진기하고 재밌는 스토리가 그 안에 존재. 그 이야기를 언제 할 것 같아요? 그래. 왜 다음 시간에 해야 될까? 그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개고기 이야기. 예,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하고 가장 이 금지식과 관련해서 관계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금지식 얘기를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국가하고 충돌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것을 충돌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다 금지식으로 묶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단순히 고기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가 아니고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크게 보고 있구나.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진료를 통해서 어떤 집단과 충돌하는 거. 이거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화합이라고 하는 걸 불교가 원래 중시했고 그다음에 불교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저렇게 충돌이 적으면 모난돌이 적맞는다 하잖아. 우리 같이 발언 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저렇게 사회적 충돌 부분이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만 불교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게 부처님의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불교가 당대에 퍼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관련된 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